당연히 선수라면 우승을 꿈꾸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저희 팀이 조금 이제 중위권에 있다 보니까 조금 우승에 조금 멀긴 한데, 이제 다시 또 도약할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또 우승의 목표로. 네, 감사합니다. 다음 선수 이제 남유진 선수입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팀에서 본부실을 맡고 있는 수고가 남인기 선수입니다. 대전 시절 황인범 선수와 입단에 같이하셨는데 서로 연락 주고받고 계신가요? 요즘은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연락처는 알고 계신 거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그냥 시즌 목표랑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박창호 선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비수를 맡고 있고 16번 박창호라고 합니다. 네, 쌍둥이 형이 박지호 선수랑 같이 입단을 했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서준권은 같이 나왔는데 프로팀에서 같이 만났는데 같이 축구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고 혹시 두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이 특별한 게 있나요? 좋은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이 시즌 목표랑 각오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일단 플레이오프까지 제가 손자도 도움이 됐고요. 경기에 들어가게 되면 팀에 목표가 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인터뷰는 마치도록 하고 이제 바로 사인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